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내 개봉한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이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흥행 열풍의 비결, 왕종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왕국이 510만 명을 넘어 쿵푸팬더2를 누르고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영화에 올랐습니다. 개봉 16일 만에 세운 최단 기록입니다. 먼저 인정받은 작품성이 흥행 비결입니다. 골든글로브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받았고 아카데미상에도 유력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고품격 뮤지컬 영화답게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배경음악이 흥행의 견인차가 됐고 패러디 열풍도 뜨겁습니다. 주제가 레리꼬는 25개 언어로 바뀌어 개봉됐는데 마치 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음색이 비슷한 가수들을 공들여 찾았습니다. 영어판을 부른 이디나 맨젤과 한국어판 박혜나는 모두 뮤지컬 위키드의 주인공입니다. The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 내 맘대로 자유롭게. 결코 아이스럽지 않은 3D 영상과 배경, 스토리, 등장인물의 패션에 동화에 목마른 어른들이 극장에 넘쳐나고 그 모습을 실제 따라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익숙한 동화의 재해석이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보편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즈니의 화려한 부활을 증명한 겨울왕국이 새로운 소재와 제작 기술로 전 세계 영화계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